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혹시 이거 보여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여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없어져? 아, 없어져!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새로운 동작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 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일단 새로운 거를 배우고 네. 싶다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잘 되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특히 운동은 그렇거든요. 나 안 잡아준다. 나 진짜 안 잡아준다. 잡아줘. 예전보다 잘하지? 어? 예전보다 잘하지? 어, 근데 진짜 잘하는데? 나 진행해봅니다. 저 진지해요 지금. 근데 심지어 제가 이걸로 거의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팔을 쓰는 게 좀 편해. 자기가 또 편한 걸로 말했네. 자 갑니다. 저는 멀리 있을게요. 혼자서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집중. 갑자기 못해. 갑자기 또 파리채를 바꿨어. 엉덩이가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됐죠. 어? 잘했어요. 됐죠. 잘했어요. 헉, 잘했어요. 오~ 아 지금 알고 있어. 자기가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이러고 간다는 걸 얘는 달려오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버금이니까. 자 다운독. 다운독에서 한 다리 올려요? 어 반대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팔꿈치에다 갖다 대. 그리고 찾더라.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잡았어요? 아, 진짜로. 내가 발이 여기 있었어. 발이 여기 있었어. 발이 여기 있었어. 넙. 발이 여기 있었어. 야, 너 코수술 했어. 코수술 났다. 코수술 언니 때문에 얘 나한테 했다. 뭐라는 줄 알아? 언니, 나 좀 봐봐요. 나 코수술 할까 말까 하지 마. 아 그래요? 안 할게. 근데 뭔데 내 코스술 커밍아웃해? 어? 내가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예뻐.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야, 진짜 시한폭탄이야.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올렸어? 나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지 오늘? 아 어제 밤에 치킨 먹고 자서 그래. 치킨 지금 엉덩이... 다시 제가 잡아줄게. 할 수 있어? 근데 버그인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해서 되는 게 진짜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수련을 하는 사람도 아, 진짜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 그리고? 지금 운동을 진짜 잘하는 이렇게? 거예요. 어. 자, 이제 여기서 1단계가 이걸 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펼쳐봐. 여기서 일단 버틸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렇죠. 5초만 버틸게요. 어. 가서. 네, 셋, 둘, 하나. 이제 여기서 올려야지. 우와. 그치. 시원해. 시원해요. 오.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어, 뭐 하는 거야? 가능하면 여기서 무릎 구부려봐. 아! 그렇지. 그래서 아 그만 이게 티티바 아사나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 그때도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티티바 티티바 아사나 이 어깨까지 올려줘 어깨까지 이렇게 올려줘야 돼 진짜 그리고 꽉 잡아 그리고 한 발 또 올려 한 발 또 올려 한 발 또 올려 그런 다음에 들어 펼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일단 한쪽은 돼 한쪽이 안 돼. 원래 제가 그랬죠. 한쪽은 원래 좀 잘 안 된다고. 이쪽부터 하면 또 이쪽이 잘 걸려. 그래서 이건 연습. 다리를 폈어요. 이거를 자꾸 더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셋, 둘, 하나. 이제 들어. 여기서 한 번 꼬아놓고 손 받아짚고 팔 차투랑 가듯이 그렇죠. 엉덩이 들어야지. 오늘 엉덩이가 무겁네. 엉덩이 뭘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엉덩이가 치킨 먹어서.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언니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맞나 싶어. 너무 띄엄띄엄. 이게 원래는 괜찮아. 진짜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핀차 마요라 아사나라고 해서. 마유 아니고, 마요라 아사나. 마요라. 마요라. 마요네즈 아니고, 마요라. 마유라 아사나 어깨하고 복부 전신의 근력으로 버텨야 되지만 상체의 근력이 많이 있어야겠죠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근데 언니는 코어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구를 가져왔어요 이걸 사용하면 좀 쉽거든요 잡아줄 거지? 어 잡아줄 거야 요가 수련용 스트랩인가요?
네, 수련용 스트랩이에요. 색깔이 내 스타일이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어, 놔주고 봐라. 자, 이제 이 손이 연습할 때 보면 왜 여기다 묶어놨냐면 힘이 없는 분들은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상이 생기고 도전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서 어깨 안정성을 좀 길러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에 블럭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단단해. 뭔가 되게 단단하지? 안정감 있지? 이제 내가 뭔가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자, 이제 한 발만 들어올릴게요. 높이 위로 한 발만 쭉, 그리고 한 발도 위로 쭉. 그렇지. 오. 버틸 수 있겠어? 그렇지. 어깨 힘, 코어 힘, 이게 사실은 으뜸 언니가 요가 선생님들 처음 도전하는 분들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이런 말 해줘야 잘한다. 버틸 수 있겠어? 조금 더 다리가. 그렇죠. 그렇죠. 코어의 힘. 다섯, 넷, 셋. 와. 잘했어.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 힘들다. 힘들죠? 이제 이거 연습하면 돼, 집에서. 아, 진짜? 이거 나 그럼 죽어가면 되겠네. 근데 다리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올려? 벽에다 대고 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차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그렇지. 이제 거기서 발을 조금씩 떼어내면서 버텨보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중심을 잡아. 그렇지! 잘했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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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어! 엄청 잘해! 우와. 저 오늘부터 요가 강사 하겠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요가 강사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어, 진짜 짜증나요. 이제 요가에서 이 백밴드를 할 때는 어깨,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스트레칭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더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줘요. 괜찮아? 이제 여기서 발을 더 가까이 와봐. 최대한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와봐. 더 와. 더 와. 더 와도 돼요. 더 와도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혹시 입을 다물고 할 수 있어요?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그렇죠. 일단은 이 가슴 쪽이 팔꿈치 쪽이랑 가까워질 우와. 때까지 이렇게 당기는 게 첫 번째. 우와. 이제 발을 더 가까이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더 가까이 가지고 와. 더 가지고 와. 끝, 끝. 오, 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발 뒤꿈치 들어볼게요. 거기서 더 가지고 와볼게요. 뒤꿈치 든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 골반의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천천히 내려. 그렇죠. 그럼 장요근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팔 뒤꿈치 이제 내려. 그렇죠. 다시. 그리고 다시 내려. 받아. 우와. 나중에는 팔꿈치를 대고도 할 수가 있어. 내려가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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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나, 하나. 어머, 어머. 인사 마무리 해줄래? 아, 제가 마무리해요? 어. 맨날 이렇게 인사 나 시킨다니까? 어, 보금이님들, 제가. 저를 자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진짜로 어려운 동작들이에요. 이걸 보고 버금님들이 따라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고 싶다면 진짜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우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건 그냥 재밌게 웃으면 아, 요가 자세가 저렇구나, 필라테스 하는 잘하는 사람이 배우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구독? 응. 좋아요?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